아, 오늘 또 나오니까 양봉을 기대해도 되나? 아니면 호를 바꿔야 되나? 양봉이 아니라 나도 몰라, 이걸로. 그래도 미국 증시가 막판 조금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아마 처음일걸, 일주일에 두번 인사드리는 게.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긴 하지만은 일찍 일어나는 새는 주식을 잘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감이죠? 아, 기대감이고, 증명은 아직 안된거 아니에요? 뭐 오늘 아마 어제 좀 우리가 먼저 얻어맞아가지고, 예, 아마 조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장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 완충작용은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 생각을 합니다. 아, 많이 단어 선택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졌어. 아, 양봉 갑니다. 그러더니. 아, 아침에 뭐 아침부터 너무 조잘거리면 방정 맞다 그래요? 방정 맞습니다. 폭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미국 시장을 안볼 수가 없죠. 아, 좀 네. 네. 불안하긴 했어요. 어제 보니까 제가 자기 전에 1시, 2시? 고 무렵인가? 보니까 그냥 좀 많이 떨어져 있던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쨌든 양봉으로, 아, 저 상승으로 예, 좀 끝나긴 했어요. 폭은 작지만. 네. 약간 일중 흐름에서는 그래도 V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뭐 긴축고리가 그대로 좀 가미가 됐었는데, 어제 가장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내파 블라드 총재가 다시 한번 뭐 미국 기준금리 3.5%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이걸 그래서 하지만 오히려 또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이제 어제 뭐 하루 전날 또 나왔던 블레이너드 총재보다도 워낙 매파였단 말이에요. 원래 7월 달까지 1% 이야기했던 분인데, 아, 어느 정도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융시장이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지 않겠느냐. 갑자기 이분 왜 이러죠? 갑자기 발을 뺍니다. 한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죠. 그래서 내파적인 하지만은 반영돼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가장 좋았던 건 뭐냐 하면,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이제 긴축 이슈가 FOMC 의사로 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어제 뭐 대부분 위험 자산이 많이 빠지고,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날 성장주 카카오 네이버 빠진 게 그것도 그런 거거든요. 대변 성장주 빠졌었는데, 좀 자료를 하나 좀 봐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자료인데요. 어쨌든 미국이 이제 어제 의사록에서 확인했듯이 5월 달부터 QT 양적 긴축, 쉽게 말해서 이제 채권 매입을 중단하고 만기 연장하지 않고 소각하는 거잖아요. 가장 근래에 한게 이제 2017년도 10월, 11월 달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좀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분석된 자료인데, 일단은 양적 긴축을 시작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게 되면, 여기 좌측에 있는 거, 자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17년도는 대략 자산이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됐었고요. 지금 어제 나왔던 대로 이제 역대 최고라는, 지금 현재 수준의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 자산은 무려 8조 9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만약에 실제적으로 FOMC 의사록에서 논의를 했으니까 5월 달부터 양적 긴축 바로 들어가면, 어제 뭐 하루 나오기 전에 나온 대로 이제 사상 최대, 그때는 500억 달러 정도씩 했는데 이제 거의 두배 정도 하는 겁니다. 950억 달러 정도 하는데, 중요한 건그 이후의 주가 흐름이에요. 물론 과거가 뭐 무조건 미래를 예견한다고 볼수 없습니다만, 주가 흐름을 봤더니 당시 같은 경우는 한 3개월까지는 랠리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듬해 초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었는데, 근데 이거는 또 특수성이 있었어요. 이게 2018년도 초면, 아이고 이거 아까 무역 분쟁 이슈가 좀 가중될 미중 때니까. 분쟁.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추세적으로는 가만 보면 흔들림은 있었지만은 우상향으로 갔다.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양적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견고한다든지 아니면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오히려 주가는 회복됐다는 건데, 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어젯밤과 같이 연결고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미국이 올랐다 내렸다보다 왜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봐야 되느냐?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블라드 총재가 뭐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클래스가 틀리죠. 아, 클래스가 틀려요? 그렇습니다. 8.15 모니터의 클래스는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장 후반에 V자 반등을 좀 보였고, 물론 막판에 조금 차익매물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장이 또 한국 증시가 아침에 좀 강세 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어제 내용에서 이제 매주 미국에서는 이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단위로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실업급여랑도 조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만 6천 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이제 주간 실업, 주간 기준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신 분들이 건수인데,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다 할 때는 20만 건 정도입니다. 근데 16만 건은 거의 숫자를 놓고 봤더니 거의 막 몇십 년 만에 최저치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의 고용이 견조하다는 거거든요. 그래, 좋습니다. 양적 긴축도 하고 금리도 올리는데,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경기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 상태에서 하루 전날 발표됐던 사실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도 예상치보다 높은 58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긴축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경제 침체 우려해가지고 금리 역전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어제 밤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10년물 금리하고 2년물 금리의 차라고 말하는 스프레드가 오히려 30bp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초 같은 경우는 사실 일시적으로 역전도 됐었는데, 10년물의 금리가 다시 올라간 거거든. 왜 올라갔느냐? 앞으로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증권수의 호전 자체가 장기물에 대한 매수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양적 긴축으로 인했던 글로벌 증시의 약간 쇼크는 일시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한국 포함해서 상승했다가 눌림목을 주는 과정에서의 눌림 정도였다. 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방송하면서도 그 출연하신 전문가분들하고도 전부 의견이 좀 공통된 게, 네, 어제 나스닥이 급락했는데 그래서 한국이 그래서 좀 빠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왜일까? 이런 얘기를 서로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어제 많이 빠졌는데. 네? 어제 우리장. 아, 그러니까 네, 한국장. 근데 생각보다는 한국장이 많이 빠지면서, 네, 아, 이거 역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들 어제 오늘 이제 나스닥은 좀 반등하지 않겠냐 했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맞으면서, 네네네, 다시 이제 또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러한 이유로 그래도 오늘은 이제 좀 강세장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제 기대를 하시는 건데. 네네.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이거를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 가지고 한국 손감만 가지고는 이게 상승하기가 좀 어려우니 외국인들이, 네, 과연 동조하면서 매도세가 매수세로 변환될 것이냐.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한국 측에 조금 많이 빠진 게 사실 약간 사족을 보태자면, 아까 성장주 이야기 나왔잖아요. 양적 기축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지만은 또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좀 많이 빠진 게 있어요. 코스피에서는. 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하고 하락한 게 있고 그게 매칭이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이 QT 이야기 나오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뭐냐 하면 성장주인데, 하루 전에 올라왔던 이제 게임주들이 빠지면서 어제 상대적으로 지수가 좀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살펴보면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삼성전자가 워낙 약하니까 실제적으로 수급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한 달짜리 표를 준비해 봤는데, 개인 투자분들 돈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시는 거예요. 1조 원씩 또 사셨어요. 이틀 연속. 이거 이틀 연속 코스피 쪽 1조 산 거는 또 근래 들어서 거의 이례적인 데이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려서 물타기 관점으로 산 것이냐, 지금 싸다고 생각해서 사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딱 틀리잖아요. 거의 개인들 투자 금액의 60%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국인들 추이를 보고 보면 사실 3월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3월 16일부터 올라왔는데요. 요 전부 다 매도였습니다. 이거 3월 24일 1조, 이거는 삼성전자 블록 딜이었어요. 홍라이 여사님의 블록 딜이었어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매수로 잡혔습니다만 이날 1조 3천억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3천억 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줄이고 있고, 또 기관들의 수급도 봤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됐었습니다. 이 3월 말 같은 경우는 윈도 드레싱이 들어올 것이다. 야, 얘들 정말 너무하네. 딱 정확하게 3월 31일까지 연말에 윈도 드레싱으로 딱 사놓고 월 바뀌자 바로 매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특히나 외국인은 오늘 매도세였고, 뭐 3월 반등의 주역이 기관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뭐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어제 삼성전자 참 서운할 것 같아요. 분기 기준으로 거의 뭐 14조 원이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좀 눌려져 있는데, 수급의 포인트를 뭐 오늘부터 또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의 매도 강도 둔화, 기관의 매수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고, 어제 조금 그래도 제가 장을 어제도 빠졌지만 막판에 조금 좋게 보고 오늘 장도 조금 좋게 본 이유는 외환시장의 동요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졌던 거는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하,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이제 성장주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빠지면서 코스닥이 보진되어 있던 뭐 게임주들이 그 첫날에 상승 이어가지 못한 거, 거기 좀 컸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 강대도 뭐 5천억 미만으로 내려가고 기관이 소폭장 초반에 덤벼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매도세가 조금 줄기만 해도 상승할 수 있다. 한국 네.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할게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나오면서 긍정적인 뷰가 좀 나와야 시장이 좀 더 투심이 안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왜 계속 이제 아마 이번 주는 이번 주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제 6만 전자까지는 세상에 14조 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삼성전자 빠져버리고. 근데 지금 막판에 어저께 약간 보니까 2시 한 20분 정도 했나요? 갑자기 하이닉스 쪽으로는 확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요. 힘 자체가. 물론 그런 미세한 영향을 여러분이 지켜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의 지금 약세는 삼성전자 어떤 기업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패시브 펀드에 지수를 누르기 위한 그런 자금도 좀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지만은 뭐 외국인들 돌아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나 그래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ARM, 암에 네. 대한 인수가 됐던 뭐가 됐던 자꾸 그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이슈가 네. 자꾸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자꾸 일적이 됐든 어쨌든 관심을 갖게 되고 수급이 들어가는데 삼성전자는 그런 면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니 돈도 한 100조 정도 있으면서 그 M&A 하겠다 하겠다 말만 하고 네. 하여튼 좀 뭔가 경영진들이 좀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LG이노텍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구글에도 이번에 뭐 좋은 소식. 사실 LG이노텍은 애플 뉴스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 어제 구글은 무슨 얘기입니까? LG이노텍도 어제 장을 딱 보면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어제 장이 좀 쫙 빠지는데 갑자기 이제 LG이노텍이 하락하던 주가가 좀 멈춰지고 초반에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심텍 같은 종목들도 오고 이제 카메라 모듈들도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장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은 오히려 강하고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그냥 빠지는 게 장이거든요. LG이노텍은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만 어제 LG전자나든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은 LG그룹주들은 사실 실적의 기대치보다 다 잘 나왔습니다. LG이노텍은 뭐 사상 분기 최대의 실적을 가져갈 건 뭐 자명한 건데 안경이 이쁘죠. 제가 골랐습니다. 이쁘지만 뭐 여러분들 생각은 따라 다르겠지만 예전에 게 우리 해녀분들이 쓰던 물안경, 오클루스 안경보다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좋았죠. 세련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미지 사진인데, 구글 클래스의 이미지 컷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안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줄을 미리 어제 그어놨는데, 지금 LG,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구글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메타의 자회사죠. 오클루스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선두로 가는 거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이제 뭐 애플 그러니까 LG이노텍이 실제적으로 구글 쪽으로도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구글 글래스를 공급하게 되면은 전 메이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애플, MS 또 오큘러스 메타 그리고 이제 구글까지 하기 때문에 거의 뭐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 탑이 되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는 또 LG이노텍 관점에서는 주가가 또 계속적으로 향후에도 실적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LG이노텍은 약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조금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장일수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관들이 계속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LG이노텍을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글래스라는 모멘텀도 남아 있을 거고 지금은 조금 조용하지만은 언제든지 애플 또 애플과 이야기 나올 수 있고 오큘러스도 결정적으로는 애플 지금 LG이노텍과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작심하고 회사 이름까지 바꾼 반응에 그리고 있고 또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LG이노텍 보시고 만약에 중소형주 중에서 그럼 LG이노텍 이렇게 좋으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 이제 조금 움직였는데 뭐 저는 대형주도 보지만은 중소형주 단타장이라니까 뭐 어떤 게 좋습니까? 그러면은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 뭐 저도 이제 개별주도 조금씩 PR을 해드릴게요. PR은 아니고, 소개를 좀 쉽게 드릴게요. 그러면은 LG이노텍과 관련된 이제 LG이노텍과 비즈니스 해변이 높은 카메라 모듈 밸류체인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기업이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아이폰 14에 같이 생산이 들어가는 거죠. 자화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구글 클래스와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보니까 3D 센싱이라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애플이 추구하는 카메라 이제 접속방 그 기사차와의 어떤 비사 방식을 말하는데 이 3D 센싱 카메라를 애플은 기존적으로 구현을 해야만이 구글 글래스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 환경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안경을 썼을 때 비사차일 땐 거리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빛을 반사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게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 그럽니다. 비행 거리 시간이라는 건데 TOF 기능이 모두가 TOF 기능과 이 3D 센싱 기능은 같은 계정으로 가거든요. 그럼 카메라 모듈 관련주 중에서 또 TOF 기능을 접목시켜서 LG 노텍의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은 파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TOF 관련주들, LG 노텍 관련주들 좀 보셔도 괜찮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사실하는 게 아니라 그 네, 그렇죠. 스터디를 좀 해보시고 적정하게 그 눌림목 자리 좀 네, 네, 네. 하여튼 지금은 저 따라 붙으면은 물리는 장세라 적절하게. 이게 딱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애플, 구글 그러면 애플. 그렇지, 관심 종목. 네, 애플, LG 노텍 그러면은 LG 노텍 연결고리 깊고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면 또 중소형주라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모바일의 관심 종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두시면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신다면 사실 조금 더 이제. 날이 갈수록 좋아지겠죠. 네. 네. 하여튼 LG 이노텍의 이 상승 혹은 이 기대감 주는 것들 보면은 네. 아쉬운 건 삼성전기예요. 짜증나. 근데 많은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삼성전기의 얼정국 애플향 자체를 LG 이노텍이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부각되는 거죠. 네.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실적 발표. 뭐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분기 네. 실적으로는 그런데도 매도하고 주가는 더 빠졌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매출액 77조 원. 무려 작년 동기 대비해서 17% 증가했고, 영업이익 14조 1000억. 50% 정도가 이제 같은 분기 대비해서 증가했으니까, 컨센서스 증권사 한 분도 못 맞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 못 맞힐 걸 왜 하느냐? 생각하는데, 그래도 왜? 맞추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거는 괜찮은데 숫자까지 비슷해지면 그거는 컨센서스가 아닙니다. 왜? 미공개 정보 이용이 될 수도 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일부러 대변해 본 거예요. 아니, 증권사 10개 증권사 이제 화내는 건 아닙니다. 평균에 보니까 13조 중반이라는데 뚜껑 열었더니 14조 뭐야? 이게 아니고 컨센서스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나올 거야. 왜냐면 실적은 공시 담당자도 엠바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어쨌든 14조 원 천이라는 실적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제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삼성 발표를 좀 했죠. 실제적으로 서버향 D램을 3분기 위에 DDR4에서 5를 교체하겠다 그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DRAM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 건데 13년도 이후에 지금 8년 정도까지 DDR4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업계 제너레이션 이게 인텔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인텔도 이제 이쪽 부분을 계속 오래 바꾸는 부분이고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쉽게 말하면 규격이 바뀌는 거죠. 여기 글자 조금 적인데 반도체 규격이 바뀌는 겁니다. DDR 이렇게 DDR5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삼성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하반기 정도부터 3분기니까 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계산을 하면 7월달부터 벌써 3분기 그쵸.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세 달 있다부터 이제 DDR5로 교체할 것 같아 그 내용이 되게 되는데 그럼 DDR4에서 5로 가게 되면 밑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뭐 사실 두 개 아니겠습니까? 속도 빨라지고 용량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메모리 반도체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거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진다. 저는 큰 그림을 좀 그리겠고 기업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바로 움직이지 않겠지만은 오히려 하이닉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 향후 업황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좀 포인트 잡으시고 만약에 이제 이것도 중소단 그럼 삼성전자의 서브형 D램 DDR5 전환으로 관련된 혹시 연결 밸류체인에 있는 관련 기업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DDR5, 그래서 어저께 애플 PCB 다 움직일 거죠. 심텍, 뭐, 코리아스키 지는 거고. 또 하나, 그거는 이제 기판 쪽이고. 그럼 이 그림 보게 되면 저게 이제 그 세라믹으로 된 게, 이거는 이제 반도체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게 기판이고. 기판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잡아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소킷이라 그럽니다. 밑에 판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모리 칩을 탁 이렇게 꽂아야 되니까. 그렇죠. 잡아주는 그걸 소킷이라고 합니다. 소킷은 대표적인 게 이제 ISC.
리노고. 그래서 어제 ISC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5,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계속 말만 있었지 이게 가시화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체하는 어떤 예고를 한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죠. 일단 서버 향이긴 하지만은 전체가 아니고 서버에 국한된 건 하지만은 이제 삼성은 실제적으로 3분기부터 서버형 DRAM을 DDR4에서 5로 전환하는 거고 인텔도 실제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맨날 오래 하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DDR5 전환은 사실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메모리 가격의 상승은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거고 또 연간 반도체 소부장들의 어떤 실제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하이닉스는 좀 그래도 수급이 쏠린 게 이게 네. 뉴스가 또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하나의 그 호재가 전체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네네. 하이닉스는 어쨌든 뭐 DRAM 좋아진다, DDR5 그러면 그냥 쫙 가는 거죠. 심플하니까요. 심플하게. 네. 그래서 사람도 좀 심플해져야 되는데. 아, 그렇죠. 심플한 것도 때로는 단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하여튼 삼성전자 자꾸 우리 하면서 이 워낙 500만 이상의 주주들이 물려있다 보니까 자꾸 기대감 갖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배당금 4월에 지금 들어왔나요? 삼성전자 아마 들어오시면 네, 제가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 그것도 주식으로 넣지 마시고 삼성전자 주주분들 힘드셨잖아요. 출고 저는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배당금으로 들어 물론 배당금 적립해가지고 10년, 20년 하시는 분들은 배당 수익으로 가시면 되는데 많은 열에 한 9분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4월달에 여러분들 그 배당금 나올 건데 뭐 작년부터 주식 가졌으면 그거 그대로 주식에 그냥 막 물타기 하다가는 그 보너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배당금 나오시면 그거 일정 부분 출고 마셔가지고 그동안 힘드신 분들 힘드셨잖아요. 몸보신 하십시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한테 좀 예, 투자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몸보신 할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좀 줘봐요. 아니 이건 약간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알겠어요. 네. 자 어쨌든 삼성전자 매우 그렇고요. 지금 한국 아 근데 황범님이 네. 그 오늘 우리 하 대표님이 아주 화사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격려의 말을 하나 좀 전해주고 네, 그다음에 하, 네. 이름은 빨리 넘어가야 돼. 한국거래소에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엄단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네. 우리 투심에 좀 도움이 될까요? 아, 투심보다는 약간 제가 여러분들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잘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이제 쌍용차 관련해서 너무 주가 변동성도 좀 크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쌍용차 인수전 참여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급등을 하고 뭐 이제 KG그룹도 잠깐 그런 게 있었고 뭐 또 쌍방울 광림 이런 너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좀 느끼는 게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이런 데 기웃기웃 하시더라고요. 이게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현대차 몰려있다 보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단순한 게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쌍용차 관련해서 뭐 이상한 주식이 폭등을 하고 또 갑자기 KG그룹도 폭등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일진 그룹이 또 참여한다 그러니까 막 와 하니까 투자가 분들이 막 매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KBS에 의뢰를 해서 우리 궁예님의 사진 하나 분비를 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이게 아니고 관심법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태조 왕건의 궁예 배우 김영철 배우의 이제 궁예 캐릭터인데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어디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사실 근데 최근에 조금 강화한 게 신시장 감시 체계를 좀 가동한다는 이 내용 뭐냐면 이제 이상 호가라든지 이상 불공정 공매도라든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가끔 혹시 그런 거 문자 받아보신 분 있을 수가 있는데 종목에 스팸 가다 종목이라는 거 있어요. 거래소에서 거기까지도 공개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밖에 사파들은 사단들은 거의 뭐 특정 개별 종목들을 일부 익명의 스마트폰 문자로 보냅니다. 뭐 어떤 종목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하청봉 추천주 이런 식 그런 거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한국 거래소는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근데 기사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디 증권사 누구 계좌 특정 이상 매매 가다 계좌 뭐 호가 허수호가 통정 매매 계좌 이거 1111 나오는 호가 있거든요. 각각 호가를 보다 보면 체계는 안 되는데 혼자서 탁탁탁탁 하는 거 있어요. 거래량 시키는 것들. 그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고주파 매매라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도 또 자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주의사항으로 좀 준비를 해봐서 시장과는 별개로 흔들릴수록 약간 이 악의 유혹에 눈이 우리가 기웃거릴 수가 있지만은 한국 거래소는 여러분들 다 항상 알고 있어. 다 알고 있고 관심법으로 보고 있으니까
엄한 생각 안 하시고 조금 힘드시다도 정석 투자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악의 유혹에 네.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좋은 인사이트, 그 다음에 좋은 정보, 다음 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우리 화요일인가요? 네, 매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요일, 금요일 날 오전 7시는 우리 하창봉 대표, 양봉 선생님과 함께 하는 걸로.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